안녕하세요. 익을수록 달콤하고 고소해지는 배추로 깔끔하고 입맛도 드는 요리 만들어보세요. 쉽고 간단한데 모양까지 화려해서 손님 초대 음식으로도 추천합니다. 양파,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작게 썰어주세요. 매운맛을 싫어한다면 청양고추 대신 피망이나 파프리카 넣어도 좋습니다. 양파, 고추, 파, 다진 마늘 한 큰술, 생강청 6분의 1 큰술, 식초 3 큰술, 진간장 6 큰술, 물 5 큰술, 고추기름 2 큰술, 설탕 깎아서 2 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요. 이때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생강청이 없다면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알배추를 4등분합니다. 씻어주세요. 찜기에 물이 끓으면 알배추 넣고 뚜껑 닫아 센 불로 7분 찝니다. 아주 부드러운 배추 요리가 좋다면 9분 쪄서 만들어도 좋아요. 배추를 접시에 꺼냅니다. 양념만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손님 왔을 때 배추 찌기 시작하면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양념을 골고루 끼얹어 주세요. 놓아두면 배추에서 물이 나와 간이 싱거워지니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간장 양을 늘려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먹을 땐 심지를 가위로 자르고 양념에 적셔 드시면 돼요. 부드럽고 깔끔하게 감칠맛 나는 간단 요리 배추찜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